1번 좌표평면의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FX 위에 이미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다. 자, 접선의 기울기는 어차피 미분값이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FX가 되겠죠? 맞나요? 지금 이게 지금 F'X잖아요. 자, F'X를 적분합시다. F'X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사인 세제곱 X DX죠. 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외워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푸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죠. 사인 X랑 사인 제곱 X랑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인 X랑 1- 코사인 제곱 X랑 이렇게 된다. 이때 코사인 X를 뭐 T라고 두면 지환적분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가 된다. 자,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자 코사인 X가 T니까요. 1- T 제곱이 됩니다. 1- T 제곱이 되고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니까 1-T의 제곱에 부반대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고 DT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그냥 적분하면 되죠. 맞죠? 그럼 적분하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C가 되는데 맞나요? 얘는 다시 정리하면 3분의 1 코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fx가 뭔지 알아내 버렸죠. 맞나요? 이거 미분하면 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방법 해보면 알죠. 3 떨어지면 3 없어지고 코사인 제곱 나오고 사인 나오는데 사인으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생겨서 또 사인 제곱 되거든요. 됐나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까 원점을 지난다고 돼 있죠. 이게 fx인데 그럼 f0은 어떻게 돼요? 0은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되죠. 3분의 1 빼기 0 집어넣으면 1 플러스 C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C값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2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FX 다 찾았어요. FX는 3분의 1 코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적분만 한 겁니다. 그냥 파이 집어넣으면 K 나오는데 그래서 f파이가 얼마냐 묻는 거고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얘는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이 연속인 함수가 fx랑 f-x랑 더하면 일정한 값을 요 일정한 요 값으로 가진다. x에 대한 식이긴 하지만 맞죠? 그럼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0에 대해서 형태가 이제 대칭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얘를 0 기준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랑 0부터 2까지 fx dx.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냥 풀기는 풀지만 이때요. 요 놈을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치환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t는 2가 돼야 되거든요. 맞죠? x 0 집어넣으면 t 0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인테그랄 2부터 0까지 그리고 x 대신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맞죠? 이거 미분해버리면 dx는 마이너스 dt가 되니까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dt로 바뀌어요. 플러스 0부터 2까지 fx dx. 그러면 이 마이너스 앞으로 줘버리면요. 0하고 2 위치 바꿀 수 있고요. 그럼 0부터 2까지 f-t의 dt가 되죠. 플러스 0부터 2까지 fx의 d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문자랑 여기 있는 문자가 같으면 내가 아무 문자로 바꿔줘도 상관없고 이걸 하필 x로 바꿔버리면 0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2까지 fx dx가 되고 문자 같고 범위까지 같으니까 얘는 0부터 2까지 f-x 더하기 fx 전체의 dx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얘가 이걸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까지 주고 두 개 더한 값이 얘니까요. 코사인 8분의 파이 x를 적분하라는 겁니다. 이해 되겠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적분하면요. 자, 얘 적분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8이 있어야 되나요? 맞죠? 사인 8분의 파이 x죠. 맞나요? 무슨 말 이해되나? 얘 미분하면 8 또, 아, 미안. 파이가 있구나. 파이. 쏘리. 파이 못 봤다. 파이분의 8이겠네요. 미안. 요거 미분하면 사인 8분의 파이 x고, 이거 성미분하면 8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파이분의 8을 다시 곱해줘야 되죠. 그래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 이렇게 나오고, 이거 0부터 2까지다. 자, 파이분의 8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거 4분의 파이 되거든요. 4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2가 되죠.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거 0이니까 의미 없어요. 그럼 이거 끝났죠. 파이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거를 k로 잡았기 때문에 k가 4 루트 2라는 말이고 k제곱은 당연히 32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3번 정의역이 양수인 미분 가능한 fx 그리고 xf'x 더하기 fx. 자, 정의역이 양수라는 말 자체 나오면요 ln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면 되는데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얘가 뭐예요? 얘 지금 누군데요? 이거 누구 적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점이요. 누구 미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xfx 미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거 미분하면 xf'x 이래 나오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적분을 시켜버리면요, 이거 적분을 시켜버리면 xfx가 돼요. 그럼 얘도 당연히 적분시켜줘야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4x3제곱 lnx 를 적분한 값하고 xfx랑 같다는 말이 돼버리죠. 맞죠? 이제는 얘만 적분하면 끝이에요. 근데 얘를 적분하려고 보니 함수의 계열이 다르잖아. 그래서 부분 적분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로다 3지기 때문에 로그 함수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4x3제곱이고요. 얘는 미분해버리면 x분의 1이고요. 얘 적분해버리면 x4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는 됐죠. 그럼 얘는 x4제곱 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x3제곱 dx가 되고요. 요거 마무리하면 x4제곱 lnx 마이너스 적분하면 4분의 1 x4제곱 나오고 플러스 c 잡아주면 됩니다. 적분 상수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1값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대요. 그래서 얘 1 집어넣으면 이거는 f1 대주 1f1 되고 얘 1 집어넣으면 0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이미 저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c 값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c 값이 0이라는 거고 fx 값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양쪽에 x로 나눠버리면요, x가 양수니까 나눠도 됩니다. 나눠버리면요 x3제곱 lnx, 자 x3제곱 lnx 마이너스 4분의 1 x3제곱 나오죠. 됐나요? 2 집어넣으래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럼 f2는 어떻게 되냐, f2는 2세제곱 이건 1이니까요 빼기 4분의 1 2세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3 2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이 fx는 2의 x제곱 지수함수 그래프고 이 fx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x축과 양에 이루는 방향을 각의 크기를 gt라고 한다 했어요. 지금 각의 크기입니다. gt는 됐죠? 자 이때 얘를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봐봐 요게 지금 뭔지 이해돼야 돼요. 각의 크기에다가 탄젠트 씌워버리면 직선의 기울기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얘가 지금 기울기예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죠. f't는요 f't는 얘 미분한 거에다가 t 집어넣은 거니까
2의 t, 2의 t 제곱 곱하기 ln 2가 되어버립니다. 맞죠? 그럼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이 식은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t 곱하기 2의 t 제곱에 ln t, ln 2에 dt 요거 적분하라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무시하고요. 얘 같이 붙일게요. 그냥 지수함수랑 뭐 저 다항함수랑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부분 적분 쓰면요 t 1 0이고요 그 다음에 2의 t 제곱에 ln 2면 이거 적분하면 2의 t 제곱 되고요 이거 적분하면 ln 2분의 2의 t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렇게니까 뭐 의미 없는 겁니다. 맞죠? 자,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t 곱하기 2의 t 제곱 마이너스 ln 2분의 2의 t 제곱에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거고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니까 8 빼기 ln 2분의 4 빼기 0 집어넣으면요 이건 0이고 이거 0 집어넣으면요 ln 2분의 1 되니까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ln 2분의 1 돼요. 그럼 얘는 8 마이너스 ln 2분의 4가 답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해놨죠. 지금 보면 4가 아니가? 아, 3이네요. 미안. 이거 두 개 더하면 3이죠. 근데 이게 지금 나왔잖아 이미. 그럼 얘는 통분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ln 2로 통분시키면요. 얘는 8ln 2가 되겠죠. 그리고 8ln 2는 당연히 ln 2의 8제곱이니까 ln 256 이렇게 되나요? 되겠어요? 그 답은 256이 답이에요. 5번 A가 양수고 둘 다 B도 양수다 그리고 실수다 fx가 나왔고 0 집어넣은 값하고 더블 프라임에 0 집어넣은 거네요. 그러면 fx하고 f 프라임 x하고 다 구해야 되네요. f 프라임 x는 일단은 얘 미분하면요. 자,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나오죠. 맞죠? 사인 bx 플러스 3분의 파이 나오고요. 당연히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마이너스도 나오고 속미분하면 b가 떨어지는데 원래 a도 있어서 ab 이렇게 되죠. 맞죠? 이제 프라임이 문제가 아니고 더블 프라임으로 가야 돼요. 그럼 더블 프라임 구하면요. 똑같죠? 사인을 미분하면 뭐 돼요? 코사인 b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속미분하면 bx 플러스 3분의 파이 미분하면 b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b 제곱에 코사인 b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하란 대로 가봅시다. f0은요. 여기 0 집어넣은 거죠. F0은 여기 적을게요. 그냥 0은 집어넣으면 이거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A예요. 2분의 1A 얘가 1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값은 얼마다? 2다. 두 번째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더블 프라임 0은요 0 집어넣으면 똑같죠. 이거 2분의 1이죠.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B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4대. 그러면 B 제곱이 4가 돼야 되고요. B는 양수라 했으니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A 값하고 B 값하고 다 구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원래 fx가 뭔지 알았고 그거 적분하라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8까지 적분하세요. fx는 2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고 dx 적분할게요. 얘 적분하면 뭐 나와요? 적분합시다. 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고 맞죠? 그리고 2분의 1 붙여주면 앞에 2 없어지고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입니다. 따라서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파이가 되고 사인 파이는 빵이니까 빵. 0 집어넣으면 사인 3분의 파이만 남으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맞죠? 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6번.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4제곱분의 1을 적분하세요. 이건데요. 코사인 4제곱을요. 시컨트 4제곱 x로 바꿀 수 있고요. 얘는 시컨트 제곱 x가 두 개 있겠죠. 맞죠? 근데 한 놈은 시컨트 제곱을 뭐로 바꾸는 거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탄젠트를 치환하면 탄젠트를 미분했을 때 시컨트가 다시 나오니까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환적분 써야 되겠죠? 탄젠트 x를 내가 뭐라 하면 t라고 두자. 그러면 시컨트 제곱 x dx equal dt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0 됩니다. 범위 바꿔야 되죠. 탄젠트 3분의 8 집어넣으면 루트 3 되죠.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dx가 dt라 했으니까 무시하고 1 플러스 t 제곱으로 바뀌죠. 1 플러스 t의 제곱에 dt 이렇게 바뀝니다. 끝난 문제죠. 실제로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t에 0부터 루트 3까지니까 정리하면 요거 집어넣으면 3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 남고요. 더하기 루트 3 남네요. 맞나요? 0은 있으나 많아죠. 2 루트 3. 그래서 k값은 2 루트 3이 되고요. 문제에서 k제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2가 됩니다. 7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fx. 자, 요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마라.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fx란 말은 fx를 미분돼도 되고 더블 프라임까지 가도 된다는 거지. fx를 적분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나요? 맞죠? 이거 왜 물을게? 왜 줬을까? 이거 좀 이따 부분적분 써야 되거든. 그럼 fx를 미분자리에 갖다 놔야 될까? 적분자리에 갖다 놔야 될까? 적분자리에 갖다 놓으면 라지 F라는 게 생기잖아. 라지 F는 문제에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언급도 안 줬어요.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 거잖아. 그래서 FX를 미분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봅시다. 뭐 얘는 여기는 FX도 있고 따로도 있네. 쌤, 이거 지금 더하기 나오면 이거 떨어뜨려야 되죠. 맞죠? 떨어뜨려 가지고 먼저 적어 놓을게요. 0부터 파이까지 요거 지금 분배업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블 프라임 x 사인 2x dx 더하기 0부터 파이까지 4fx 사인 2x dx 더하기 2파이 제곱 이꼴 0이다. 이거 맞나? 2파이 제곱 이꼴 0이다. 됐나요? 자, 일단 얘부터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얘랑 얘랑 서로 다른 계열의 함수거든 지금. 맞잖아. 모르니까 다르다고 봐야죠. 얘는 삼각함수고 얘는 서로 다른 계열의 함수라고 가정해버리면 얘하고 얘 중에서 부분적분 써야 되는데 누구를 미분자리에 갖다 놔야 돼? 사인을 갖다 놔야 되죠. 왜냐면 얘는 적분밖에 못해요. 미분 더 가능한지도 모르고요. 문제에서 이계도 함수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잖아 일단은. 그래서 쌤이 새로 적으면 얘는 사인 2x랑 더블 프라임 x랑 맞나요? 사인 2x랑 더블 프라임 x랑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얼마 돼요? 2 코사인 2x 되나요? 얘는 f 프라임 x 되죠. 맞죠?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fx까지도 되니까요. 이거 적분 또 fx까지 할게요.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사인 2x가 되겠죠. 요거 정리합시다. 됐나요? 정리하면 0부터 파이까지 뭐였어? f 프라임 x 사인 2x 빼기 마이너스 2 fx 코사인 2x죠. 그 다음에 빼기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거 어디부터? 0부터 범위 어디였나? 파이까지 빼기 인테그랄 얘는 이제 옆으로 가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뿔맛 뿔인데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곱한 거죠. 4 fx sin 2x dx 맞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플러스 이거 없어지네요. 0부터 파이까지 4 fx sin 2x 플러스 2파이 제곱 이꼴 0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적분해서 푼 거는요, 요건데. 맞죠? 요 놈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맞나요? 그렇게 되고, 뒤에 있는 놈은 그대로 적어준 건데, 실제로 보면 이놈과 이놈이 똑같은 놈이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진다는 거잖아. 맞나요? 자, 그럼 왼쪽만 정리해서 얘랑 더하면 0 되니까, 이거 왼쪽 정리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2파이 제곱 나와야 돼요. 이해 돼요? 왼쪽 정리합시다. 이거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 프라임 파이. 집어넣을 것도 없죠. 사인 2파이가 뭔데요? 빵. 맞죠?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2, 파이.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무시할게요. 0 집어넣으면 0 되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플러스 2F0 되네요. 맞나요? 저 다 계산한 겁니다. 저 안에 있는 거. 얘는 없어졌고, 플러스 2파이 제곱 이꼴 0이고, 문제에서 F0을 줬네요. 이게 2, 1이래요. 그럼 이거 2래죠? 그러면 이거 2고, 이거 2고, 이거 2니까 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F파이. 더하기 1, 더하기 2파이, 아니, 2로 나눴으니까, 파이 제곱, 은영이니까, f파이 이꼴 얼마 돼야 돼요? 파이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fx 더하기 인테그랄 파이부터 x까지 나왔는데, 뒤에는 식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요. 일단 우리가 시작 포인트를 잡아버렸어. 문제를 보고 구간에 x가 나왔잖아. 맞지? 이 말은 뭐야? 미분 한번 하고 또 윗끝 아래끝 같게 해주는 거 한번 집어넣고,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뭐부터 해봐야 돼? 윗끝 아래끝 같게도 한번 해보고 미분도 한번 해봐야 돼요. 윗끝 아래끝 같게 해보려고 하면 파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파이니까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싹 날아가거든요. 그럼 f파이, f파이는 코사인 2파이죠. 그러니까 1이에요. 맞나요? 대입한 거. 두 번째, 미분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미분해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하는데, 이게요, 잘 보세요. 요게 이제 포인트죠. 우리 앞에서 더하기 빼기 있거나, 우리 예전에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었죠. XFT. 뭐 1부터 x까지 dt 이래 나오면 이거 x 여기 놔두고 풀었나 여기 놔두고 풀었나, x 앞에 놔뒀죠. 그리고 곱미분 썼죠. 이게 t였을 때는 그냥 적분해버리면, 저 미분해버리면 그냥 x fx 적는데, x가 이 안에 있으면 빼내줬잖아. x에 대한 식은 인테그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얘 미분할 때 요게 중요한 거죠. 얘 좀 뜯어내자. 됐나요? 그럼 얘는 f 쌤이요, 뜯어낸 걸 어디 적어볼까요? 얘 뜯어낸 걸 한번 적어볼게요, 식만. 자, 이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fx 더하기, 보세요, 인테그랄 파이분의 x 곱하기 ft 곱하기 2의 x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의 dt는 코사인 2x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식이라고. 그럼 얘는 밖에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식이 fx 더하기 2의 x 제곱 곱하기 인테그랄 파이부터 x까지 f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의 dt. 이게 지금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이제 미분해야죠. 저 상태로 그냥 미분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얘 미분해버리면요, 이제 f' x 되죠. 더하기, 자, 곱미분 씁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t자리에 x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더하기 2의 x제곱에 f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코사인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2 사인 2x 됩니다. 됐죠? 자, 요거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얘랑 얘는 붙으면 1 되죠? 맞지? 그래서 f'x 더하기 2의 x제곱에 인테그랄 파이부터 x까지 f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dt
더하기 fx 되나요? 마이너스 e 사인 ex 되죠. 맞죠? 근데 요거요. 요거 아닙니까? 순서만 바뀌었지. ex하고 안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형태 될 거고요.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따라서 얘가 지금 뭐다? 코사인 e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식은 어떻게 돼요? f'x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 e 사인 ex가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지금 뭐였다? 코사인 ex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코사인 ex다 이거죠. 이거 통해서 fx 구하면 되니까 적분만 합시다. fx는 적분해버리면요. 얘 적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ex 맞나요? 그 다음 재적분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ex입니까? 맞죠? 그리고 플러스 c가 붙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요거 아직 안 썼구나. 맞죠? f파이가 1 나온대요. 근데 파이 집어넣으면 자동 1이에요. 왜요? 이거 1이죠? 이거 0이죠? 그럼 c 이퀄 뭐 된다 이거? 0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c가 0이라는 거 알아냈죠? 끝났네. 8분의 파이 집어넣읍시다. f 8분의 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사인 8분의 파이 8분의 2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4분의 파이 얘도 2분의 루트 2죠. 맞나?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네요. 4분의 루트 2가 답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